어, 이쁘다. 감사합니다. 우와. 이거 보셨어요? 색이. 야, 진짜 꽃 같아. 와, 너무 맛있겠다. Patiently waiting on my dreams to come true. 지금 솔직히 약간 어떤 생각이냐면 오랫동안 숙성을 하고 그래서 약간 쿰쿰한 냄새 날 줄 알았어요. 아, 절대 쿰쿰한 냄새는 안 나요. 그러니까 냄새가 약간 오일 냄새, 올리브 오일 비슷한 냄새가 나기는 해요. 근데 야, 이렇게 얇게 썰어서 먹어야. 어떡해. 들어가야겠다. 안 되겠다. 더 들어가야겠다. 와, 이 치즈 먹는 맛. 어우, 약간 치즈. 파마산 치즈의 맛이 나. 아, 맛있다. 아, 머리. 진짜 맛있는데요? 와, 내가 감칠맛이 돈다, 지금. 나 지금 입에 침 고여요. 나는 내가 저거를 먹어왔죠. 이때까지 먹어본 하몽 중에 제일 맛있어요? 그 중에. 그 중에 정말 최고인 것 같아. 아, 먹어보고 싶다. 제가 이때까지 먹은 하몽은 뭐지? 포장이 돼서 나온 하몽은 좀 질기거나 좀 수분기가 많이 빠진 맛. 와인을, 좋은 와인을 마시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지. 반대야. 하몽 먹으러. 저거 때문에 저걸 먹으러 가야 되는 약간. 그 정도로. 짜진 않아요? 원래 하몽 좀 짜잖아. 첫 번째 짜지 않아요. 두 번째는 부드러워요. 심지어는 고소하고 담백하고 감칠맛까지 나고. 이게 최고인데? 아, 진짜 맛있는데? 오늘의 베스트인 것 같아요. 아, 이거 진짜 사가고 싶은 맛이다. 이 하몽을 드시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하몽 못 드실 것 같은 느낌이다. 그리고 앞에 보이는 그 비계 있지, 부분. 네. 그 비계 부분이 젤리 같아요. 아... 얘가 숙성이 돼서 숙성이 되게 잘 됐나 보다. 메론에다가, 그쵸. 맛있는 거 메론은 필요 없단다. 딱 크림치즈랑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. 쟤는 그냥 그렇게 먹어야 돼. 다른 거 올리면 맛이 없어. 쟤는 그냥 저대로 먹어야 되는. 정말 이 퓨어하게 이거만 먹어야 되니까. 아, 여기 오면 다이어트는 끝났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걸로. 아, 근데 진짜 훌륭하다. 정말 훌륭하다. 개인적인 제 입맛이긴 한데 꿀 있잖아요, 꿀. 짠맛이 좀 많이 강하다 싶거나 아니면 좀 다르게 드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 꿀을 살짝 뿌려 먹어도 맛있어요. 요즘에는 뭐 다 트러플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. 트러플 꿀이 있어. 아, 트러플 꿀이 있어요? 어, 꿀을 살짝 대신에 너무 많이 찍어 먹으면 여기 본연의 맛이.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해서 살짝 찍어 먹어도 더 맛있지. 이제 좀 하몽을 좀 다르게 먹어볼 건데. 저 이름이 뭐죠? 타파스 아니에요? 아, 맞아. 타파스. 타파스. 맞아. 제가 쓴 유엔의 그 토마토인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연어알 같이 생긴 이거 있잖아요. 올리브 오일 캡슐이라고 합니다. 아, 올리브 오일이에요? 요즘엔 캡슐로 나와. 어. 아, 이거 너무 좋다. 완전 괜찮은데? 그 위에 이렇게. 우와. 아, 저렇게 하면 맛있겠다. 올려서. 언니 너무 제대로 드시네요.
이 둘의 조합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살짝 짭조름한 맛이 이 토마토 갖고 있는 그 새콤함과 그 즙이 있잖아요. 그리고 씹을 때 이 올리브오일 캡슐이 살짝 터지는데 엄청 잘 어울리네. 그리고 빵에 갖고 있는 그 빵만의 그 고소함도 같이 너무 잘 어울려요. 막 그거 되게 맛있다. 뭐야 이러나 거짓말 치는 것 같은 거 다 맛있다고. 저 모든 음식 다 맛있다고 안 해요 여러분. 너무 맛있는데? 특히 이 하모. 야 하모 훌륭하네. 나 저긴 꼭 가봐야겠는데요? 오늘 가야겠네. 가야겠네. 저도 많은 하몽을 먹어보긴 했지만 완전 달라요. 진짜 달라요. 술술 너무 잘 들어가요. 저거 다 가져가고 싶다. 저 다리 그냥 통째로 다. 그냥 저거 지금 남아있는 거. 저희 회식해요. 저희 나중에 같이 가요. 저 우리 다리 한 통 먹고 오죠, 저거. 우리한테 고문하는 것 같아. 즐겨봐. 이 채널.